네, 최경룡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무한정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무한정. 어디까지 터지고 어떤 방면으로 또 터질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또 목요일에 보통 전 뉴스토마토 하거든요. 목요일 날 예고돼 있대요. 예, 새벽에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뭐가 터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하고 스스로 야 들어가자 조사 받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분 중 한 명이 예, 이제 예. 거의 그게 이제 파국적 상황을 다 상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구도를 정리하면 아. 이 저기 사기 횡령으로 그 몰아가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제 그 억울한 처지에 빠진 강혜정 씨가 예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뭘 갖다가 나는 아니다 예. 이러면서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 관계 또 김건희 여사까지 폭로를 하면 예 이걸 본 명태균의 말은 더 과격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럴 조짐이나 그런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이제 나는 그냥은 못 죽어. 아. 이러면서 이제는 폭파시킬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한 달이면 탄핵돼.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또 더 큰 게, 더 센 게 나오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꼭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요. 예.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야. 관계자가. 관계자만. 이제 개인 의견으로. 예. 명태균은 대통령 만난 적 없어요. 그러면은 또 김건희 여사도 조언해 준 거고. 예. 원래는 저 대통령 선거 이후엔 소통이 없었다 그랬거든. 예. 근데 또 메시지 통로하면 아, 그건 조언해 준 거고. 아, 그 다음에 뭐 누구 추천했다니까. 에이, 만난 적이 없고. 아. 이러면서 그냥 불 끄기 바빠. 그렇죠. 요 패턴이 요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게 요게. 예. 예. 근데 어제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기본적인 명태균 씨 이제 그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저에 수시로 가가지고 얼마나 갔는지 내 생각도 안 날 정도다 뭐 이런 얘기. 예.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그 횟수와 정도의 문제지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을 한 것 같은 얘기를 또 해요 대통령 씨. 뭐라 그랬죠? 뭐라고 했느냐? 예. 명태균 씨가 첫째 집에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네. 아크로비스타에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유명 정치인하고 같이 왔기에 예.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다. 근데 이제 막 계속 수시로 오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한번 봤다. 만났다. 근데 아, 이게 만났다. 한 번이라고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때 봤다라는 아. 정도.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경선 때 그래서 만난 거지.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이미 경선 당시에 명태균 씨하고는 끊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내부에서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감안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안하고 들어야 돼. 당사자의 사실관계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까지는 그렇지. 인정을 하되 나머지 그렇지. 부분은 부인하는 이런 전략이 그렇지. 아닐까를 감안하고 보면은 네. 지금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은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가면은 계속 대통령실 입장이 후퇴하고 후퇴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담식으로 재밌는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윤희석 예.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윤희석 대변인이 아크로비스타를 제가 숱하게 갔는데 예. 1층만 갔지 3층에는 못 갔다. 아, 3층이 그래? 집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 살았었나? 예. 예. 그래서 3층에 좋은 뭐, 층수에는 살지는 못했구나. 예. 뭐 어쨌든 근데 예.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예. 윤희석 대변인 술을 못 해요. 예. 술을 못 마셔요.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1층에만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야, 술 먹으러 가자라고 그렇지. 해서 그때 내가 술을 못 먹어도 예. 올라가서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핵심 뭐냐면은 예. 어쨌든 3층 그 관저는 아니었고 그때 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또 윤희석 대변인도 나름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래요? 네, 가까운 사람이에요. 윤석열 예.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지금 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길래 명태균이 몇 번, 6, 7번인지 뭐 몇 예. 번인지 모르겠으나 명태균이 뭐길래 이게 예. 집에 가가지고 윤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총리로 추천하고 했다. 앉혀놓고가 중요해. 이준석이랑 김정은이랑 같이 사진 찍게 하고 대북 특사 뭐 보내고 그래서 예. 어쨌든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역까지에서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이 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부인을 하고 있네. 부인을 하는 게 어쩌면 이게 사실인가 더 의혹이 증폭되는데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또 김건희 씨 부부를 찾아갔다. 그게 3억 6천이었다. 내가 내역서까지 다 해줬다. 그게 이제 강혁영 씨 주장인데 내역서를 해줬으면 그 서류가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동서울 터미널에서 돌아갔나? 고속 터미널에서 돌아갔나? 왜 안 갔지? 아크로비스타에? 이 사람은 지금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네. 검찰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널A하고 어제 인터뷰한 거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기자한테? 검찰에 가서 내가 그랬다 검찰한테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감당할 수 있으면 나 뭐 한번 잡아넣어봐라 뭐 잡아놓을 수 있겠냐? 그렇지. 그럼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그게 뭐 허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야하고 탄핵하면 뭔가 꺼리가 본인한테 있단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네.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나 건드리지 마라라는 포지션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이 고슴도치 포지션이죠. 네. 나한테 접근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어. 나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는 내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사실관계를 다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일단 제가 여기서도 수차례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은 검찰 수사를 일단 방어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정치권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이 받아낼 수 있는 비호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시인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불법이구나 또는 하야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해줬어. 여론조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3억 6천을 받으러 갔는데 3억 6천을 못 받았어. 그리고 MBC 보도 보면 중앙선관위 심의에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 한 업체와 7억 한 1천만 원의 계약을 해서 그걸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국민의힘은 대선 때. 그런데 3억 6천을 못 주니까 그러면 강혁영 씨 주장대로 공천을 해줬다. 이러면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다 위반인데. 만약 이 시나리오가 그리고 대통령의 이게 이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왜냐면 대선 자체를 엉터리로 해버렸기 때문에 정통성 자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공천 거래도 되고. 예, 공천 거래도 되고. 또 대선 때 이 여론조사의 용역과 서비스를 대통령이 제공받은 거니까. 그렇죠. 기부 행위도 되고 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3억 6천 청구서를 가져간 목적이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 돈을 당장 내놔라 이런 뜻 뭐 얼마라도 주겠지 하는 기대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목적은 내 돈 써가면서 나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저기 뭐랄까 자격 일종의 어떤 그 나는 희생자고 피해자면서 충심으로 대통령을 도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저기 무언가 청탁이나 부탁을 해도 이것이 통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무기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김영선 의원 공천으로 연결이 돼 있다. 예. 아, 이게 이제 강혜정 씨 주장 아닙니까?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봐요. 직접적으로 뭐 3억 6천 대신 뭐 김영선 의원 공천해 주세요. 말을 이렇게 했을까는 나는 의문은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결과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도 있으니 예 강혜정 씨 입장에서는 아 저런 금전적 마음의 빚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을 만들어냈다 그렇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캠프 이게 대선이 꾸려지면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약을 팔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죠. 일종의 배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괜찮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가 데이터 빨리 달라고 한다 그 녹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구 지시가 되니까 이거를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냐를 그렇지. 그게 매우 높은 확률로. 근데 처음에는 있는 조언자와 후보의 관계였다가 요게 3억 6천을 들고 가고 청구를 하는 순간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이게 관계가 딱 전환이 되고 이 이제 게다가 당선까지 됐으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조언자와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고 명태규는 본 거고 그게 뭐가 됐든 결국은 김영성 공천이 됐든 그 이후에 이권 사업이 됐든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내가 투자한 만큼 못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비 반띵 우리 사상 초유의 세비 반띵을 받잖아. 예. 9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아. 9천만 원밖에 3억 6천을 투자했는데 9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네. 나머지 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물론 명예 이게 이 사람이 근데 공직에 나갈 수 있을지 본인이 공직에 나가면은 그게 상계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은 나가 최순실처럼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건 돈 문제다. 지금 언론사에서 파고 있는 게 MBC나 지금 몇 네. 군데에서 파고 있거든요. 저 이권 개입 의혹이에요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짧게 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한 2, 3개월밖에 안 지나가 가지고 좀 이거는 그냥 풍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2020년 가을. 2022년. 2022년 가을. 지방선거 끝나고 오케이. 뭐였냐면은. 예. 부동산이래. 그 반도체 특구를 예. 지금 특정 지자체에서 예.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뭐 이 어떤 사람이 예. 땅을 좀 사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예. 김건희 쪽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내가 더 깊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풍문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은 이제 회장님을 부르는데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저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땅을 지금 보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미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 자, 뭐 이 반도체 특구라는 게 꼭 반도체 특구가 아니라 무슨 특구, 무슨 특구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 뭐 바이오 특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지자체 만약에 그거를 하려면은 그 지자체하고는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땅을 해야 될지를 그 지자체가 정해주고 그렇지. 그 주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을 팔 수가 있는지 아니면 뭐 또 여러 매매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약점이 잡히거나 여사나 윤통하고 상당히 가까워가지고 협조를 할 만한 지자체장, 국힘 지자체장 제가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만간 터집니다. 이게 조만간 터져요 지금. 야, 드디어 이권 사업이 터져? 예. 굉장히 땡기는데 예. 지금 말이. 예. 어떤 게 확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취재하고 있다니까 예. 그거. 어떤 게 확 들어오셨을 거야? 아니 아까 예. 뭐 MBC 뭐 JTBC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예. 얘기도 쓸쓸하면서 그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이거는 그러면 이제 권력형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지. 이제 완전히 차원이가 게이트지.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번지면서 이게 완벽하게 지금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 네. 할지 아니면 뉴스토마토도 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 나온다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게이트급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단순하게 뭐 무속 뭐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 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예. 드디어 이제 레거시 언론들의 기사가 붙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KBS도 썼어. KBS도. 와. 자, 이걸 보세요.
저기 최근 한 달간은 완전히 유튜브 판이었습니다. 레거시 언론은 안 뛰어들었어요. 거의 뛰어든 언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뛰어드는 거는 국감 예고편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막 틀어져 끼면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튜브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원팀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네. 이제 저 국정감사장이 그래, 그렇게 하나의 되네. 그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이 여론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예. 유튜브는 의제 설정하는 역할에서 더 이상 확장성이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잔뜩 레거시 미디어들을 이제 유튜브가 배고프게 만들어 놨는데 네. 이제 쓸라 그랬는데 때마침 뭐 터지는 거. 그렇지. 예를 들어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나온다. 네. 또는 국정감사장에서 뭐가 나온다. 이건 다 쓴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다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판이 네. 이게 끌어가는 힘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게. 똑같은 뉴스라도 이게 이제 어떤 권력기관에서 나오는 뉴스하고 그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가루를 만들어서 밀을 수확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거칠어. 거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밑에서부터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부터 검찰 진술서 하나 가지고 JTBC나 심지어는 KBS도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확정적 단어를 쓴단 말이지. 권력기관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확정적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냥 전해졌다 이렇게 해버려. 알려졌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듣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있구나. 검찰이 말했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유튜브 방송이랄지 제하에 있는 그 이런 언론사들은 아무래도 밑바닥부터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 권위를 얹어갈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기존의 기성 언론사들은 아주 쉽게 그 권위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권력 있는 기관들이 야 이제 좀 풀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유튜브에 풀면 이제 좀 약발이 좀 떨어지니까 JTBC나 MBC나 근데 MBC는 워낙 강하게 비판을 해왔으니까 KBS가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진로를 슬쩍슬쩍씩 변경하는 거 아닌가 항로를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예. 이미 종편도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십시오. 미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붙는다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경쟁적으로 써대기 시작하면서 예. 저 그거 뭐 뚝을 터지는 걸 못 막는다고 이제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들이 험악해요. 그 명태균 씨도 이제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뭐 생존의 문제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렇지.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순간까지 간 것 같고 예. 한동훈 대표가 100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그 할 때도 예. 이제는 결심의 순간이 왔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요. 이런 네. 말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은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원외하고 원내가 별개 당인 것처럼 짜개졌어 지금 이 양상으로 가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유튜브와 레거시 미디어는 원팀이 돼가고 있고 요게 요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조짐들입니다 지금. 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 예.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큰 방송사들이나 큰 신문사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를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의혹이나 이런 팩트들이 모이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다의 특성이 쉽게 데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 딱 데워지면은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아. 그렇지. 그게 바다가 그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중요한 게요. 기후 변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바다가 데워지기 시작했다. 이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 되고 제가 이제 동아일보 칼럼, 조선일보 칼럼 이런 거 굉장히 즐겨 읽거든요. 다 읽으시겠지만은 청광암 논설 주간에 어저께 낸 칼럼이 그저께구나.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와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이런 자리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자리에 주가 조작 패밀리 문서 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왔다.
아니 맞아. 이거 맞아 팩트야. 팩트야. 근데 뭐 이거를 어떻게? 다 왔다는 거 아니야. 네. 주가 조작범 노아, 저기 명태균이도 와 있어. 막 다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여, 이게 저수지였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동아일보가 쓸 정도로 이게 네.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 칼럼의 이제 핵심 그 킥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네. 이게 끝이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게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칼럼의 네. 이 핵심이 그거예요.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이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이 예. 조중동이라는 신문들의 예. 보수 언론들이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뀌는 이 과정이라는 게 예. 지금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이슈가 상당히 지금 먹히고 있는 게 명태균 씨가 자기가 살려고 지금 이제 언론 접촉면을 막 무차별적으로 늘리는 측면들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면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거는 뭔가 풀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푼다는 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하고 무슨 뭐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과를 시키고 앞으로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뭔가는 해야 되지 않아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용사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한번 넘어뜨려야 돼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사자나 호랑이가 조련사하고 예를 들면 먹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때 힘 조절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대 언론들이 물량전으로 공중전으로 한번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불이 붙는 거는 순식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강혜경 씨 같은 경우 아까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 4천 개 정도 가지고 있다. 파일도 그렇고 파일도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들어보지를 못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다. 4천 개 다 들어야 되니까. 네, 다 들어야 되니까. 어디 언제 어떤 시기에 그런 말을 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 특별 취재반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야 돼. 아니 여기 4명 주면은 우리가 천 개씩 나눠가지고 밤새 들어가지고 다 찾아낼 텐데 예, 맥락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잖아. 예. 하여간 그래서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의 파일, 문서, 서류들 이런 것들 다 터질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 시기 때?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그치. 있으니까 강혜경 씨는 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우물 안에서만 봤을 수가 있는데 또 이쪽에서 서울에서 큰 판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 이때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전혀 국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직까지 국감에서는 터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지만 사실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초입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민주당이 지금이 가장 분발해야 되는 시기인 게 맞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소비하고 받아먹는 형태로 되면 그렇지. 진짜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엄중하게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뭡니까 그 최재형 목사나 우리 김규현 변호사나 그동안에 공익제보자 또는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거의 접촉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다 저기 독립군 개별 투쟁을 해온 거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고발 3관왕이잖아요. 고발 3관왕. 5관왕 될 건데. 그런데 제가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무슨 선거가 있을 때 최고위원 선거가 있다든가. 네, 고발 되셨는데 출국 정지는 안 되셨어요? 출국 정지 기소도 안 됐는데 뭐 저기 아 그래요?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네. 걱정하질 마. 아 아니, 명태균도 다 사는 방법이 있고 김종대는 김종대 사는 방법이 있는겨.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그런데 시애틀에 강연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아 생각해 보니까 강연을 가실 수 있구나. 아니 그 네. 자신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항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아셔가지고 이렇게 되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아니 그럼 퇴근에 가셨습니까? 아니 봉지욱 기자는 그러면 얼마나 밉보였길래 출국 금지를 당한 거야? 그건 압수수색도 당했고 네, 진짜 밉보였구나. 우리는 모독에 그 검찰이나 경찰청 어느 레드라인은 못 넘게 쳐놨다고 네. 그래가지고 별 이상 없어요. 네.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저기 뭐냐 하면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이
정권하고 맞서 싸운 사람들은 독립투쟁을 해왔다. 독립투사들처럼 싸운 거예요. 독립투쟁을 네. 해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늘 그렇지 뭐 사실. 사실은 늘 그래. 박근혜 네. 탄핵 때도 그랬어. 제도권 야당은 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의석이 이제 192석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권 전체가. 네. 그리고 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법안 1호가 한동훈 특검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아.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흐지부지되면서 정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저기 어쩌면 포스트 윤석열 또는 역 국민의힘이 분열돼 나가는 과정에서 전국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낼 거냐. 네. 이런 부분의 전략적 사고를 놓치면은 또 하다가 시민들이 다 만들어 놓은 판에 나중에 숟가락 들고 네. 덤비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도 안 되고 아니 이런 면에서 야당 정말 저기 저 각성하셔야 된다. 예.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국정감사장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그동안에 변화무쌍하게 뭐 다양하게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다가 일정 정도 총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그 어떤 김건희에 대한 어떤 뭐 심판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전략과 내용과 목적이 있고 구상이 있는 예. 뭔가 이런 면모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걸 통해 만들어 나가는 거다 역사는. 예. 예,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 예.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역학적인 이야기고 여당 내 정치 역학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짧게 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도가 장인수 기자가 했던 보도,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장인수 기자가 리포트를 한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랬는데 첫 번째 보도 같은 경우는 용인갑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신기 위해서 이모 신기 위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딘가로부터 한동훈을 공격 사주를 한 것 같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까지 이야기였는데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이게 대통령실 가능성이 꽤 있네라는 정황이 나온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 클립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클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그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이렇게 엑스파이리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예. 네가 좀 그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네. 그거를 쫙 저 뭔가 좀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로 네. 뭐 싹 그 만들어 놨나 봐. 형님 뭐 저기 용산 뭐 좀 뭐 보도할 건 없습니까? 모두가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 배치도 하고 숙여주고 또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 배치고 또 음심이 작동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직접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몰래몰래 네 몰래몰래 하고 있지. 보수단체 용산에서 불러 제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강삼 수석이 당시에는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김대남 씨의 주장은 과거에 그쪽에서 일했죠.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보수단체가 들어갔었다. 그게 아마도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다. 윤심을 대변하는 보수단체가 미래가 들어가는 보수단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의심하는 저도 이제 쭉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마도 어떤 특정 단체인 것 같은데 그 단체는 캠프에서 그 회장이 무슨 본부장으로 일하기도 했고 그랬더라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체들을 불러서 뭔가 댓글 공작이든 여론 조작이든 뭔가를 한 것 아니냐. 근데 그게 한동훈 공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였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워딩을
한동훈 파일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할 때 그 워딩이 이쪽에서도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리포트 형태로 싹 만들어 놔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쪽에서도를 그러면 나경원 캠프인가? 당내 친윤 계열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인가?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나경원 캠프 쪽은 아닌 것 같다. 나경원과 말을 나경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 사람의 이제까지 한 5시간 동안의 말투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도는 대통령실 또는 뭐 친윤계 해봐야. 근데 결국은 그쪽은 이제 대통령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취재 기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처음에 서울의 소리에서 나왔을 때 한동훈은 나를 공격하는 거네. 이거는 공격사주다라고 그렇지. 워딩을 본인이 스스로 했잖아요. 공격사주라고. 그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는 당무 개입 의혹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가로닫고 대통령실이라는 말을 안 썼어. 두 번째 보도에서는 그 말을 안 썼고 세 번째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종합으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동훈 측은 나에 대한 공격 사주구나. 그러면 그게 당내에 있든 또는 대통령 시국과 연계돼 있든 이거는 밝혀야지. 첫 반응이 그랬었고 그게 이제 당내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이제 얘기한 걸 잘 보면은 네.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시계 얘기가 재밌는데 시계? 시계 좋다고 시계, 그랬어요. 시계도 받고 뭐 이런 거? 보수단체를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가지고 시계 예. 주고 예.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 제끼고 또 예. 윤심이 작동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김대남 씨가 얘기하니까 이명숙 기자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김대남 씨가 몰래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몰래 왜 해? 몰래. 여기에 아니, 몰래 해야죠. 오, 그래.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 여기에 이제 뭘 했는지 제가 이제 다 나왔다고 보는데 총선 때 네. 시계를 줬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이때는 정광삼 수석인데 그렇죠. 요 전임이 강순규잖아요. 강순규잖아요. 그렇지. 강순규야. 이분이 그 이 총선 나가려고 어쨌든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그만두고 뭐 어쩌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지역구에서 시계를 뿌리다가 이제 그 논란이 돼서 상대 후보한테 논란이 돼가지고 그거 저격당 후보 이랬거든요. 아, 강승규 수석이?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대남 전 행정관도 자기 지역에서 뭐 시계 뿌렸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분들은 시계를 뿌리는 분들이에요. 시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요 네. 시계를 뿌리는 일당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네. 구도면은 가령 네. 시계를 뿌릴 수 있는 사람과 뿌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시계를 이게 뭐 한두 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트럭으로 갖고 와야 될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네.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비아냥조로 네. 우스개로 얘기하면 성운을 입은 사람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성운을 입은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예. 지금 누구한테 뿌렸다는 거다? 이게 뭐 지역구에도 뿌리고 여러 가지를 뿌렸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수단체를 불러가지고 시계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수단체를 불러가지고 시계를 좀 뿌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계를 뿌리면서 근데 이 보수단체들은 자기들이 총선에 이용하려고 부른 것 같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맥락은. 그렇지. 보수단체를 불러갖고 시계를 뿌렸는데 총선 얘기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 당시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총선 이후에 저기 저 전당대회 때 이야기예요. 예.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보수단체를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가지고 시계 주고 아 그때는 시계를 줬지. 전당대회 예. 한다고 또 불러 제끼고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총선 때 보수단체를 불러서 시계 줬다는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 선거에 제가 동원하려고 시계 준 것 같지 않고 따로 미션을 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대화의 맥락상 지금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난 총선 때 부수단체를 불러가지고 시계를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당시 생각을 잘 보면은 제가 좀 그 당시에도 좀 의문을 품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유튜브계가 막 흔들립니다. 그거 유튜브 맞다. 세상이 판이 쪼개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그거 유튜브 세상이 저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홍해처럼 갈라졌어. 근데 홍해처럼 갈라졌는데 한동훈 편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조그맣고 윤석열 편이 이 정도 돼가지고 한동훈 배신자가 한동훈 자기만 살려고 그때 총선 판이 안 좋으니까 한동훈 자기만 살려고 자기 정치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해서 윤석열 대통령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 총선 안 좋은 판을 자기가 오히려 윤석열 탓하면서 자기가 대권주자 되려고 지금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 맞다 그랬어. 내가 맞아.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막 설명을 막 드리면서 야 이렇게까지 되느냐 정말 한심하다 막 이런 말씀 막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그럴만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걸 하나로 한 묶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보수단체를 근데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부른 거잖아. 또 불러서 또 윤심이 작동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명수 기자한테 너도 USB 하나 만들어 와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극우 유튜버, 뭐 강경 유튜버들이 이제 한동훈 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떡고물, 뭐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극우 유튜버들 계속 행정관으로 쓰고,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용하는 모습 보니까, 아,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아예 없었으면은 굳이 한동훈을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이제 맥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정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왜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사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떤 정권이라든지 관리는 했어요. 예. 관리는 해서 그게 뭐 유튜버가 됐든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근데 여기는 꼭 극우 유튜버만 집중적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뭐 직접적으로 그 옛날 정권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는 이런 정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청을 하거나 근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직접 이렇게 개입한 게 있으니까 다른 정권, 뭐 옛날 정권도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예. 이거는 수사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 대상. 그렇죠. 수사 대상이고 여기에 또 첨언을 하자면은 총선 당시에 보수단체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그냥 막 저는 뭐 되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떠들어 제끼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어 제낀 대로 보수단체들 불러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그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과 플러스 시계를 뿌릴 수 있는 신윤 당시 뭐 주류가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기획했다라고 하면은 그 쟁투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쭉 퍼즐을 맞춰온 그런 흐름에 의하면 뭘 두고 벌어진 쟁투입니까? 그게 결국은 뭘 두고 벌어진 쟁투예요? 그 전년도 12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공천 판을 놓고 벌어진 쟁투인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전년도 12월부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벌써부터 그 12월 달에 벌써 공천판을 누가 짜느냐 누구를 정리하느냐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던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자마자 김건희 여사하고 대립구도가 짜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 사퇴하던 그 시기인데 그때부터 쭉 이런 이제 갈등 구도와 함께 지금 김영선 전 의원권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전국에 보수단체 불러갖고 시계 주면서 한동훈 욕 좀 해봐 이랬으면 그게 결국은 다 뭡니까?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 어떤 정황처럼 그러네. 이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 맞춰지는 것이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의 그 어떤 이 싸움이라는 것도 결국 아까 당무 개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전반적인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뭐 네 글자로 얘기하지만 그 결국은 공천과 관련된 어떤 뭐 싸움이라든가 당무 개입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해관계인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렇게까지 이제 집권 세력 내에서 이해관계를 두고 싸웠다라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다. 이걸 법으로 예를 들면 수사를 하면은 다 잡혀가죠, 이거는. 예. 잠시 광고 보고 한동훈의 선택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선택도 남아있네요. 지금 보니까 김건희의 상설특검 이야기 이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회생 변동 시 추가 혜택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문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총 최대 다하면 108만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 하나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자기가 다치지 않고 잘하면, 왜냐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끓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요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위 보정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안 연결이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수사를 해봐야 알잖아. 그러니까 명분은 있거든. 아니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이건 수사는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요 특검은 그러니까 특정 특검 윤석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특검은 받읍시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배신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정권을 유지시키면서도 재창출하려고 열심히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일했다. 그 과정이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내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요거는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제 왜 한동훈 특검 안 하냐, 조국혁신당 어디 갔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살라미 전술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 뭐 막 특검이 다 같이 갔잖아요. 지금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EJ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야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한동훈을 그 우쭈쭈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동훈이 결국은 이거 직접 김건희 특검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그리고 상황도 실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나 전체적으로 조금 중립적인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안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저기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고 그 앞달에 대통령 싱가포르 가는데 배웅 안 하고 그리고 뭐 1박 2일 동안 하고 그때 제가 유미하게 본 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더라. 일요일 날 그 한동훈께 만났을 때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어제는 또 더 이상 독대 요청하지 않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원외 당협위원장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독대하고 내가 중재자 돼가지고 이거 해결사 되고 이런 거 안 해주는데 나도 존심 상한 거야. 그리고 한국경제 그 행사에 리셉션에 원래 윤석열 한동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 절로 치워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20분 전에 그거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옮겨진 걸 알았다며 테이블이 나중에. 옮겨진 거를 한동훈이 알고 뭐 다른 뭐 의사들 뭐 면담이 있었네 하지만은 이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부인도 안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주빈석에 원래 앉았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 옆에 근데 그 옆 테이블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집권여당 대표가. 네. 한국 경제가 뭔 죄가 있냐고. 한국 경제가. 아니, 죄는 아무 죄도 없지. 죄는 많아. 죄는, 죄는 많아. 죄는 많아. 아, 이건에 관해서는 죄는 없다고. 아 이건에 관해서는 죄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알겠는데 그렇게 돼서 뭐 이랬는데 보라고.
죄 없는 한국 경제가 면상하고 항상 피해자는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 지으면은 지금은 그래서 심상치 않다. 친한계가 그래서 이번까지 특검까지는 참은 거고 다음 특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민주당도 그래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상설 특검과 특검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경우의 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고 심상치 않아. 이미 그러니까 감정이 뭐 요 정도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 제가 보기 180도야.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가 거의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그래서 분명히 틈이 나올 거다. 그거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 게 그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렇죠. 정치인쯤 됐으면은 자리를 치웠으면은 제가 이것도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같으면은 진실된 정치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저 멀리 치웠어요. 그러면 아예 기분 나빠 나 안 가 이러고서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충청도 사나이처럼 또 가가지고 또 아유 왜 여기 치운겨 이렇게 하면서 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아유 왜 치운겨 이거 글쎄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치우면 또 하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또 쌩하고 가버리고 이제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아무튼간에 감정적인 뭐 괜히 그거 제가 볼 때 캐릭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감정적인 거리가 근데 이만큼 벌어진 거는 맞지만 그런데 감정적인 거리가 이만큼 벌어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아니 난 보기도 싫어 이런 거 하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요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꼭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뿌리 뽑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층 여론이 있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그러한 뭐 계속 빗발치는 원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동훈 이 대표가 그동안 좀 꺼려왔던 뭐 세력화라든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은 뭐 삼국지처럼 정치를 하지 맙시다. 무슨 뭐 궁중 암투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래 가면서 안 한다는 주의였잖아요.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 근데 세력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맞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세력화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또 그런 거 잘 못하는 양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아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밖에 기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조경태 의원이 언제부터 친한파였습니까, 사실? 그렇지. 그럼 나경원 캠프에 좌장 임내 있다가 지금 당에서 한 자리 맡은 다음에 지금 친한파의 좌장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간 그림처럼 지금 됐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마지막 최종 보스 김건희 특검을 그러면 친한계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할 거냐 요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딩이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딩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그렇다는 거지 영원히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우리 잘생긴 김준일 평론가한테 지금 반론을 펴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 이제 반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탈표 내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친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밥 먹은 자리에서, 그 20명 밥 먹은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좀 믿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동훈 검사 출신 한동훈 특히 거의 피카소급의 이 그림 실력을 가진 그림에 있어서는 하여튼 대한민국에 하여튼 내놓으라 하는 명장이라고 자부하는 요 그림쟁이 한동훈이 볼 때 이 그림 그리면 바로 끝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특검 시작하면은 거의 끝날 텐데 정권이 그걸 내가 통과시켜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이 첩첩산 중에 어떤 것들이 그려지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걸 자기가 몰라서 돌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걸 아는데 요거는... 제가 이걸 끝마칠게요. 끝마칠게요. 이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 결정 못하는 한동훈 대표를 계속 뒤에서 프레셔를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있다. 계속 이 프레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만 하고. 그러니까 뭐 좀 김민하 평론가 분석에 맞고 지금 당장
특검 동의, 김건희 특검 동의 못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친형계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국정감사에서 어떤 게 나오고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가 어떤 게 나오는지 소위 말해서 게이트급, 이권 개입급으로 가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간다라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힘을 쓰겠다라는 그때는 매달렸잖아. 독대해달라 뭐 하겠다고 했는데 야 김대남이 당무감사 들어가 윤리위 소집해. 이거는 당권을 가진 사람의 고유권한이거든. 그러네. 그거를 쓰겠다라는 거고 이 특검 찬성 반대도 결국은 내가 가진 힘을 쓰겠다라는 당장 뽑지 않더라도 칼집에 있더라도 네. 누가 힘의 우회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동안 매달렸지만 내 힘 보여줄게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근데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수술로 비교하면은 심장질환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외과 수술을 해야 돼. 예. 혈관이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 있어. 예. 이거를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이 예. 부분만 문제만 떼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야. 야 죽든 말든 다 죽자라고 해도 그냥 메스 들이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교하게 이것만 뜯어낼 수 있다라고 심혈관 꼬여 있는 거를 다 분리해서 내가 수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갈수록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예. 애초에 친한계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친한계 요거 사과였단 말이에요. 사과라도 해라. 그 사과를 해야 무슨 방어라도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요구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는 요 분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사설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게? 예. 그리고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왔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사법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다. 칼럼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친한계가 사과라도 하십시오라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에 무슨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사과로 안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 중지를 같이 선언하셔야 된다. 활동 중지라고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활동 중지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에 안 차는 얘기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대답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여론 악화에 쫓겨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나올 거라고 언론은 자꾸 쓰고 오늘도 동아일보에 또 그 정원수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또 썼어요. 뭐라고?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나올 거다. 과연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쭉 썼는데 근데 불기소 나온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다들 그 얘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오면은 우리 넷이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기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담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요구는 어디까지 가겠느냐. 결국 이게 압력인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분노 이제 국민적 분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의석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상설특검제로 해보겠다. 근데 상설특검의 약점이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집권여당 측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에 많이 구성되게 제도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집권여당 쪽을 빼버리면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처 가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집권여당 쪽을 빼버리면 그거는 뭐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런 식으로 규칙을 바꾸자. 그러면 법무부 쪽에 정부 쪽이 한 3명 들어오고 민주당 등 야권 쪽이 한 4명 들어오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야권이 장악할 수 있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뽑아서 상설특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이제 보관이에요. 요런 보관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특검이랑은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저는. 예. 이거는 이제 인원수 같은 상설특검은 예. 검사의 숫자 그 수사라는 인원수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아, 그거는 메모드로 할 수 있구나. 예. 아니 저기 저 특별검사는 진짜로 네, 특별검사는 그래서 뭐 130명 뭐 19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진짜 딱
뭐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상사 특검은 이거는 좀 협상을 해가지고 뭐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네. 검사 숫자가 너무 작아요. 일단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국힘은 또 안 받겠지 이거. 그러니까 안 받겠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법안이면 네. 법안이면 그냥 150석 이상 통과시켜 버리면 되잖아. 아, 또 이거에 대해서 상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겠지. 아이씨.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상사 특검의 장점은 뭐냐면은 네. 이미 있는 법안이고 손을 안 댈 경우에. 는 네.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통과가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고쳐야 되면은 네. 이거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르겠어. 근데 법을 고치는 건지 아니면 규칙을 한다라는 건지 규칙 개정 아니면 무슨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의회 안에 있는 규칙을 개정하는 거라면 이게 그러니까 의회 규칙을 교정하는 거라면 규칙만으로 가능한 건지조차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규칙 개정만으로 이게 가능한 거 그거를 여당에서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는 다 쓰겠다 민주당은 예. 이런 시그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사에는 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야당이 추천이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국회의 규칙을 개정을 하는 거니까 마치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처럼 국회 시행령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비토를 행사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뭐 상설 특검으로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복잡한 아니 뭐 이런 이제 단순한 쟁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이 10월달이 굉장히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과 야당들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관저 예. 의혹, 아까 얘기한 공천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새로운 것도 뭐 아마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예.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10월 한 달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 그렇죠. 얘기할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여당은 거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 얘기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10월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11월 달 되면 이제 특검 또 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요 여러 조건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이 새로운 특검법 발의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옵션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안 받아도 예를 들면 어떤 특검법이 나오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거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거는 양측의 어떤 밸런스 게임 아닙니까? 이거 안 받아도 우리는 상설특검법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규칙 개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 우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특검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카드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그거는 11월 달에 한번 지켜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짧게 보론으로 하자면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의혹을 지금 이 특검법에서는 다 다루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설 특검으로 가면은요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예.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그 수사 인력은 30명이고 그러네. 기간은 60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네. 상설 특검으로 시리즈로 가는 거야. 도시부터 상설 특검, 이 상설 특검 이거 살라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특검도 사실은 지금 이 후지부지 됐는데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런 네. 식으로 민주당이 전략을 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마지막으로 저 의원님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끝낼까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아, 왜 뒤에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종대 스승께서. 나오면 머리 아파. 종대 스승께서 이 국정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 중에 유일하게 국회의원 해보셨는데 법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이 멤버들이 좀 머리가 아프죠. 이 멤버들이. 되게 말 많아. 김준일, 김민아 엄청 말 많아. 나는 진짜 말 별로 안 해. 김민아가 많아. 여기까지 튀잖아. 이 저기 아니, 김종대 의원님도 말 많으세요. 무기 얘기하거나 전쟁 얘기하면 한 시간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상설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특검이냐를 할 때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꾸 법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동훈은 이거 반헌법적이라서 거부하는 거다. 사실 김 여사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야당이 반헌법적이라서 거부하는 거다. 이게 자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최혜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그치. 경우는 이제 조금씩 풀어주니까. 아.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저기 우군화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예. 약간씩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항목은 이미 오공비리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런 것 같아. 예, 오공비리 네.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다음 정권의 오공특위보다 두 배 정도 해야 될. 만약에 이공게이트까지 나온다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우뚝에 닫아먹어. 뭐. 그러니까 네. 내 생각에는 많은 건 그러면 정권 교체 이후로 넘기되 네. 핵심은 하자든지.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보수 언론 사설이나 기사에서 김건희 특검이 국감이 됐다면서 어떻게 10개 상임위에서 모두 김건희만 다룰 수 있냐 이렇게 사설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묻고 싶어. 뭐 없는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개 상임위에서 다룰 의혹이 다 있냐 김건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빼먹었는데 그런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평 있잖아요. 거기서 땅 수용해가지고 수용가 높게 받으려고 칠면조하고 또 흑염소까지 키웠대. 아 그러니까 흑염소. 흑염소. 야, 나 참 꼼꼼해. 아니, 꼼꼼해. 지금까지 있는 거 다 합쳐도 네. 산하기관 인사 앞으로 줄줄이 나오면은 그렇지. 네. 그거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또 한마디 덧붙이면 사설에서 막 한숨 쉬었습니다. 또 오늘도.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영부인하고 막 떠든 게 이렇게 줄줄이 흘러나온 정권이 어딨냐 뭐 이런 거 쓰고 동아일보도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그쪽이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게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게임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가령 이렇게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입니다. 게임적으로 상설 특검에서 추천권 문제와 관련돼서 상설 특검은 규칙 개정을 해갖고 야당 우위의 추천권이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을 더 센 걸 우리가 던지는데 가령 야당 입장에서 더 센 걸 던지는데 추천권은 물론 그거는 최상병 특검법 때 얘기였지만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3자 추천을 넣어줄게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통과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뭐 친한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도에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친한계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예. 와 헷갈려가지고 8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게임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까 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최경영 정치분석이었고요.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목요일에 다시 내일이 한글날이구나. 한글날. 네, 좋습니다. 한글날은 쉽니다.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